법안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동안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수리기사로 일하는 박한수 씨 역시 작년에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을 샀다고 하는데요. 제가 모아놨던 돈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끌어다 썼거든요. 차근차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천만 원 이상 썼더라고요. 마이너스를? 네. 그렇게 모아온 돈 2,500만 원에 5천만 원의 빚을 내 총 7,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박한수 씨. 옆집 아저씨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젊은 사람이 고생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땅 전문가인데 이렇게 잘 날 믿고 투자해봐라. 기획부동산 회사에 다니는 지인을 통해 개발 호재가 있다는 땅을 소개받은 박 씨는 경기도 평택과 화성 등 총 4곳의 토지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4곳 중 3곳의 계약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땅 문서라든지 그런 그 서류 같은 것도 제가 약간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어서 받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급하게 아 이건 근저당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1, 2년 있으면 금방 풀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갔거든요. 그가 받은 계약서에 적힌 근저당권 설정이란 대체 뭘까? 이 땅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이는 그 매매계약이 유효해질 수가 없습니다. 매매계약이 무효인 상태에서는 등기 역시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돈을 내는데 등기를 못 받으면 매수인들이 아무 이거는 거래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해제되면 그때 등기 이전을 해주고 다만 당신이 낸 매매 대금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것을 위해서 그 땅에다가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것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묶여 거래할 수 없는 땅을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방법을 통해 구매한 박 씨. 토지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불법적 거래가 이뤄진 겁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소장님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러면 실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네. 그 땅 그거 어떻게 네. 해결이 돼가고 있는지. 그 부장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이제 회사를 관뒀잖아요. 관뒀어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 회사가 다 책임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팔아서 그 중간에 리베이트를 먹었잖아. 그죠? 예, 예. 그래서 부장하고 일단은 얘기가 돼야 되거든. 계약 당사자인 기획부동산 회사는 책임이 없다 말하며 판매한 직원에게 책임을 돌렸는데요. 그렇다면 직원은 어떤 입장일까?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직장이 나는 회사에 분명히 환불하고 통보했고 내가 나갔으면 나한테 다 돈줄 지어보려고 그럴 거야. 아, 공유한테 잘못을 아래 사람이 책임이야? 우리 사람이 책임이야? 우리 사람 못 받지? 우리 개인이 거기에 회사에 붙이지도 못해. 이기지도 못해. 이게 거기서 다 사는 거야,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시간만 끌어가서 결론적으로는 무혐의 처리가 끝나.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주변 사람 봐도 이런 거는 당한 놈이 바보다, 당한 놈이 X이다 이런 소리 듣지 누구 하나 이렇게 그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고 고의성을 못 봐주시더라고요. 왜 그 한 번 더 좀 차분하게 생각을 안 해보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다 해버렸을까. 왜 그렇게 쉽게 판단을 생각하고 판단을 했을까 이런 후회가 정말 크게 됩니다.